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안철수 씨의 뭔가 정치적 생각, 혹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철수 씨를 뭐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추후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 선발했을 때, 선정했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뭐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안철수를 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뭔가 견해 이런 거 너무 얽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이제 이 책을 그냥 읽게 되었고, 의사로서 그냥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하기 전에 그 안철수 씨를 굉장히 좀 좋아했었는데, 정치를 하면서부터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뭐 지금은 그냥 수많은 그냥 정치인 중한 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이거 밝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실패를 추적하는 에스토니아. 이제 안철수 씨가 유럽에 다니면서 그 유럽에 다양한 국가들 있죠. 선진국이죠. 이들 국가로부터 뭔가 느꼈던 것들,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을 이제 이 책에 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라는 곳에 가서는 이제 축적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기술적 오류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하더라도 이를 통해 배움의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리라 믿었다.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함께 지은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 축적의 개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들을 따라할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교과서나 논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생긴다는 것이다. 즉, 축적이란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지는 창조적 역량을 말한다. 직접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시도해야만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축적의 시간을 적극 활용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아 결국 남들보다 앞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 실패하든 성공이든 그 경험, 지식들을 굉장히 잘 축적을 해서 뭔가 창조적 혁신,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제도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는 뭔가 우리나라가 실패에 좀 관대한 문화, 이런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중 공인인계사를 의무 채용하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그 안랩이라는 이제 V3 백신을 만든 회사의 CEO였다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쓸수 있는 그 예산의 범위가 이제 있는데 그 예산 처리 과정이 너무나 후진적이라는 거죠. 기업의 회계 처리한 방식과는 너무나 이제 좀 불투명하고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이 이제 보좌관들을 이제 고용을 할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공인회계사를 의무적으로 뭔가 뽑게 해서 그 공인회계사들에게 투명하게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저는 좋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데 이런 국가 예산에 대해서 이런 엄격하게 뭔가 좀더 투명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 훨씬 더 국회의원들을 좀더 신뢰할 수 있고 국회라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너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의 출산 정책을 배우다.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제 출산 뭔가 그 정책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국가가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안철수 씨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65명에서 2012년 2.02명, 2017년 1.88명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출산율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을 별도로 생각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낳고 누군가는 혼자 살면서 낳고, 동선혼 커플은 입양하거나 낳고, 동거를 하면서도 낳는다.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족의 형태가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아이를 국가와 함께 키운다는 분위기다. 이혼하거나 이별하는 커플도 많지만 이혼율 증가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여성들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프라고나르 박사는 향후 출산율을 예측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어린 소녀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프랑스 소녀들은 두세 명 정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한다고 한다. 어린 소녀들은 가정과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대답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출산율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데 있다고 본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할수록 둘째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총생산의 약 3.5%를 인구정책에 쓰고 있다. 아이 한 명당 매월 프랑스 최저임금인 1100유로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본인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통했다. 0에서 3세 아이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 결과 프랑스의 경우 전부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는 우리나라 출산율 계속 떨어져 있고 세계 최저잖아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빠든 엄마든 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는데 일단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또 남편에게도 굉장히 그 관대한 뭐가 육아 휴식 뭐 이런 걸 줌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엄마 입장에서도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뭔가 경제적인 불이익 없도록 이런 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와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정책을 보면서 프랑스의 출산 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또 역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이거 이제 투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안철수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기득권 정당 세력들이 이제 중도 코스프레를 나선다고 보는 거죠. 평소에는 양극단, 뭐 진보는 진보의 양 끝에서 또 보수는 보수의 양 끝에서 막 정책처럼 막 드립하다가 선거철만 오면은 내가 마치 중도인 것처럼 막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구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또 하면 좋은데 선거가 또 끝나면 다시 또 양극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이제 과반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나왔던 사람, 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다시 또 재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반의 표를 얻은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거죠. 아마도 안철수 씨가 중도 정치를 표방하시잖아요. 자기가 많이 이런 좀 그 기득권 정당 세력들의 그런 중도 코스프레에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선 투표제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정부가 미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정부가 이제 미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메가 트렌드를 예측해야 하고 또 미래 담론을 제안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세우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얘기도 또 담았기도 했고 앞으로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AI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AI 자체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의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이 아마 안철수 표 교육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독일에 살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도 많이 연구했지만 독일인들 특징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정신이 강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독일인들은 그들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더라. 교통사고 났을 때 증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실용적이더라. 그래서 정확한 근거나 사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제 생각에 약간 좀 안철수 씨가 대선을 하면서 가짜뉴스 이걸 좀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40억에 대한 돈을 뭔가 벌금으로 매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독일인들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고 안철수 씨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독일은 통일을 했잖아요. 이런 독일 통일보다 우리나라 통일이 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한처럼 한국전쟁이라는 뭔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다, 독일은.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은 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서독 간에는 뭔가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남북한에는 인적 교류와 정보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독일은 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들이 통일을 원했다. 다섯 번째는 남북 간의 경제 규모가 경제 규모의 차이가 독일의 그 서독과 동독의 경제 규모 차이보다 너무 매우 크다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이 책은 이제 안철수 씨가 유럽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유럽에서 뭔가 배울 것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은 뭔가 좀 안철수 씨가 대선에 또 나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또 많이 또 회자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안철수 씨의 뭔가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관심이 있다면, 안철수 씨가 뭔가 대통령으로서 뭘 하고 싶으신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시다면은 뭐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꿈꾸는 자막의 성장을 깨는 경제학자로 자기 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